역대급 더위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에 의지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덥다고 찬 음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말이죠. 온도가 낮은 음식은 위장을 긴장시키고 또 장내 가스를 유발해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위를 견뎌내던 고병욱 씨.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온 음료를 사더라도 무조건 얼음컵을 같이 사서 마시거든요. 아이스크림은 달고 살죠, 여름에는. 네. 집에 뭐 요즘에 뭐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다가 많이 해놓고. 여름철에는 식중독뿐만 아니라 찬 음식만으로도 배탈이 잘 납니다. 낮은 온도에 위장이 긴장하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복통과 함께 아랫배가 더부룩해지며 장염과 달리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가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가스가 장을 자극해 생길 수도 있고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포드맵 성분이 많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복숭아, 수박 등 여름 과일과 유제품, 커피나 차, 탄산음료에 많으며 제로콜라 속 인공감미료도 포드맵 성분입니다. 장 안에서 발효가 되고 가스를 만들어서 우리 장 안에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차가운 음식과 포드맵 성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최대한 피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